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14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줄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 종목, 그리고 거기에 따른 키워드까지,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까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유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와우넷 홈페이지,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그에 따른 문자 서비스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그리고 교육 방송까지 함께, 유료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교육 4기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즐겁게 어제 첫 번째 교육을 했고 오늘 두 번째 교육 날인데요. 다시 보기가 또한달 동안 가능하시니까 아직도 교육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할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고객센터로 문의가 가능하시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과 그리고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정보로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중국 증시가 플러스 3.8%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마이너스 0.59%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1182원 18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중국 증시가 0.38%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승은 바로 부양정책,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잠시 중국 증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가로 내려올 때이 포인트에 대해서, 반등을 붙일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대 2960포인트, 2959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오늘 어제 빠졌을 때 그래도 완만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일단은 296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인트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2917포인트거든요. 자, 요 포인트로 끝났다는 거죠. 전일 하락을 했던 거에 대해서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중국이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지만, 그 이유보다는 미국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빠졌던 이유가 훨씬 더 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것이 미국 증시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중국 증시는 현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최대한, 뭐라고 할까, 이제, 언론에 대한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가면서 지금 증시가 반등을 조금씩이나, 경기 부양책 써가지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되는 것이 일본 증시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일본 증시가 보면 오늘 0.5%, 0.6% 정도 빠졌습니다. 뭐 빠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자, 보면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갭하락을 뜨고 난 다음에 여기서 종가였죠. 갭하락 뜨고 그래도 뭐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자, 캔들의 형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양봉 형태를 띠면서 마감을 했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양봉 형태를 띠면서 상당히 상승 전환됐다는 것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일본 증시가 빠졌던 이유, 물론 미국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결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일본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사망자 발생을 했고 어제자 뉴스에 확진자가 걸렸는데 그 확진자가 또 택시 기사였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손님들을 태우게 되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전파력 자체가 빠른 것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 일본이 생각보다 상당히 허술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또다시 어제 20대 남성이 확진이 됐는데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데까지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스크 한 번을 안 끼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런 자가격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번 환자가 지금 19번 환자와 처제 기간이라고 하죠. 처제라고 하죠. 그래서 15번 환자가 40대 남성인데요. 그분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처제를 또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코로나19로 옮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철저하게 뭐랄까요, 이제 법적인 부분 자체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필 또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지금 일본은 그에 따른 영향을 일부 받았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부분 바로 중국에 대한 부양 정책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상승 마감했거든요. 결국 외국인과 연기금의 힘인데요. 자, 긍정적이죠. 긍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오늘 반등을 또 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 반등을 붙였고요. 붙이면서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그리고 연기금도 들어왔고 투신도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 거기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또다시 붙였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1등 주식은 삼성전자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지를 시켜주는 모습이었고, 자, 해외 증시를 보면, 자, 우리가 인텔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고가 권역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이크론 마찬가지로 오히려 한 번 더 어제 신고가를 갔었고요. 한 번 더 오늘도 그 신고가를 한번 이어주는 모습. 반도체, 글로벌적인 반도체에서 3등, 4등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1등, 2등,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부진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같이 한 번 더 시세를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 애플 같은 게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다시 한 번 더 경쟁업체로서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동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전일 미국장이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폭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지만 어떻게 움직여버립니까? 다시 한 번 더 땡겨 올려버리거든요. 어제 미국장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힘있게 땡겨올리는, 힘있게 땡겨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에는 유동성이거든요. 시장에 돈이 풀려있고 그 돈이 풀려있는 상황 자체에서 주식에 대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위험하다 뭐라고 해도 지금 상당한 방역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중론이라는 겁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를 하면서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코로나19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왈가불가했던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방역체계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곧 종식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런 발언 자체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코로나19와 그리고 실업수당건수, 청구건수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조정이 나타났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논란을 좀 더 종식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에 대한 반등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시장 자체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폴더블 적어놨는데, 삼성에서 다시 한번 또 Z 플립을 출시를 했습니다. Z 플립이에요, Z 플립. 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제가 이거를 빨리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있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분석해가지고 추천주도 드리고, 그 관련주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지금 교육기관과 겹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영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아직 영상을 못 올렸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죠. 상당히 완성도 높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갤럭시 폴드를 한번 만들었죠. 이렇게 갤럭시 폰드를 폴드로 만들고 그에 따른 화면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화면은 다르다 그죠? 다릅니다. 자, 그리고 노트와 비교를 좀 해본다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우리가 베젤이라고 하죠. 베젤이 없었는데 지금 요건 베젤이 생겼습니다. 그죠? 베젤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베젤을 더 이상 얇게 만들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구현 방식 자체가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통인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디스플레이와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따로였죠. 근데 그거를 이어서 갖다 붙이는 형태였지만,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뭐 가격대도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구매층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뭐 안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충분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완성도 높다고 봅니다. 완성도 높아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이 Z 플립이 출시를 하면서 또 다른 그림도 잠깐만 같이 볼게요. 출시를 하면서 이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거든요. 6.7인치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랄까 이제 우리 TV로 보면 거의 16대 16대 9 정도의 화면, 그런 화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죠? 상당히 완성도 높습니다. 막 이렇게 힌지가 또다시 한번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죠? 요 각도별로 고정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카메라도 더 늘어났고. 밖에서는 요거죠. 삼성이 요게 훨씬 더 요것도 뭐 괜찮은데 제가 볼때 요거를 선택을 많이 할것 같은데요. 아, 요렇게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확실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요건 제가 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관련주도 다시 한번 더 브리핑을 한번 해서 요 영상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고, 오늘 이런 폴더블 관련주로서 부각됐던 것이, 일단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상당 부분 상승을 좀 나타냈습니다. 카메라. 자, 이 카메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던 것이, 지금 이 Z 플립도 있지만, 또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도, 망원 카메라든지 상당히 좀 각도가 넓은 카메라, 그런 카메라에 대한 기능들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카메라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더 MCNEX를 비롯한 MCNEX 주도주죠. 그런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올리는 부분이 나타났고, 자, 또한 가지가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자, 디스플레이 별표 3개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지난주까지 주가가 못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잠깐 좀쉴수 있다라고 했던 가장 큰, 지지난주였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예,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발주 물량이 한달 정도 연기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아, 그것도 이제 해결됐다. 한 달만 연기된 거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또다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여전히 반디국 시가 강화됐죠. 오늘 다시 한번 드리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릴 때 거기에 따른 종목군 우리가 ICD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는 한 달에 한달 뒤에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발주 물량이 지연되다 보니까 두달 걸리게 됐다 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참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돼줘야지만 하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약속을 지킨 느낌이 들어서 뭐 오늘 좀 느낌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폴드를 먼저 시장에서 선도해서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요소로 지금 Z 플립 같은 경우에 인기가 상당히 벌써부터 많고 지금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 먼저 마크로 모델을 만들었지만 폴더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대한 기준은 바로 삼성전자가 있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선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도하고 선점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부각되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OLED 장비주들도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OLED 장비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면 자, 다른 한편으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현미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산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OLED 장비주도에서, 그래, 나는 야스를 사야지. 틀린 선택을 하는 거죠. 야, OLED 장비주 잘 간다더라. 그럼 나 지금 빠져있는 종목, 인베니아 사야겠다. 요런 좀 많이 빠져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가겠지.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자, 기준은 뭡니까?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할 수 있는 OLED 장비주들. 그런 장비주들이 간다 했죠? 중국 업체들이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와서. 저희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폴더블 디스플레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필요한데요. 똑같이 할수 있도록 장비 대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 업체들이 발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장비 업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삼성 쪽에 발주를 넣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반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그 전에 폴더블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지금 들썩거리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폴더블 관련주들 우리가 한번 봤던 그런 종목군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한번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로부터 먼저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9월 달에 갤럭시 폴드에 대한 관련주를 보셨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봤던 것들이 UTG 관련주, 그죠? 그리고 카메라. 자, 그 FPCB하고 RFPCB, 그죠? 거기 패널 장비, OLED 장비 업체들, 그죠? 그런 업체들, 기타 부분까지 보셨는데, 요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들썩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기업들이 UTI나, 자, 캠트로닉스나, 그죠? 육바오 프라즈마,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다 반등 보이죠? 그 BH, 그죠? 인터플렉스도, 플렉서블, FPCB 관련주들 지금 다 반등 나오는 거예요. 코리아 서킷. 자, 코리아 서킷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에, 최근에 2월 10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ICD. 자, AP 시스템. 그죠? 피롭틱스. 자, 이오 테크닉스. 다 기업들이 들썩들썩 모습이 추세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오닉 IPS도 있고요. 그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SNU도 있죠. SNU 보라 있죠. SNU 보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NU가 오늘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 저하고 오랫동안, 뭐랄까, 이제, 예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또 그때 또 잠깐 저하고 또 인연을 맺었다가, 또 지나가시고, 인연을 맺었다가 지나가시고 했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유료 서비스로 했었고, 전문가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 SNU 같은 경우에 제가 2018년도 말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도.
2019년도 초에도 또 얘기를 했었고, 그땐 다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제한적인 상승만을 보이고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져버리면, 저는 확실하게 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져버릴 때마다, 제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르면서, 거기에 따라서, 야,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의 얼굴이, 그분들의 아이디가, 얼굴은 모르니까 모르죠. 그분들의 아이디가 하나씩 생각났고, 그때의 추억이 좀, 오늘 좀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도,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묵고 더블로가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장비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좀더 강한 상승을 좀더 보이면서 올라가줬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는데, 오늘 DPC가 상한가 갔어요. 설마 상한가에 가겠는데 상한가 가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공개방송 때도, 저희가 또 회원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일단은 한번 8,000원을 치면서 이렇게 한번 쳐버리면 얘네들이 뺄수 없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곧장 붙이면서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엔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가 그리고 매집에 대한 자리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한가로 쳐올리는, 여기를 이제 교육방송 때 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때도 우리 가족분이 여기에 대한 패턴을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약에, 잘못 보셨어요. 빠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요 종목 반드시 오른다. 강하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이, 오늘 또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고,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많거든요. 그리고 키이스트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들썩들썩거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방탄소년단 관련주들도 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뭐 오늘 짧게 잠깐만 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있는 시간은 안될것 같고, 잠깐만 틀어만 드리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관련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실 때 훨씬 더 편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우리가 지금 DPC 같은 경우에는 스틱인베스트 3대 주주고요. LB세미콘이 2%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키이스트는 바로 일본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회사고, GMP 화장품 광고 모델,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는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수산물 검역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뭐 뉴스는 안 났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CJ시푸드나, 자, 오늘 뭐 상한가 하는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에 좀 빠져버렸고요. 사조시푸드, 그죠? 또뭐 있어요? 그리고 뭐 신라SG, 한성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들 들썩들썩거렸는데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이슈는 꾸준하게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그런 오염수를 함부로 그렇게 방류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방류한다면 결국에는 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검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냥 결국 저는 가공식품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이슈화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이제 월요일장 관심주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MCNEX, 지금 폴더블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중에서 가장
우세하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요. 요 종목 말고도 우리가 일전에 캠시스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이빈 시스템도 얘기했고, 파트론도 있고, 많은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군으로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옵틱스. 요게 이제 노광기 관련 업체라 했죠. 그래서 요게 좀 더, 그리고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는,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에만 특별히 쓰는 장비를 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SNU도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 요번에 이제 앞서서 음원에 대한 얘기들, 그 방탄소년단 음원에 관련된 종목군, 오늘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좀 더 상승을 붙이지 않겠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군들도 내일 월요일 시장에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된 내용을 했는데요. 메가트렌드 4기 교육, 그리고 뭐 스마트밴드, 항상 그 유료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와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의 빨간 주식 검색하셔서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